뭐함? 나 지금 양치하는 중. 물 틀어두고 하는 건 아니지? 어, 틀어놓. 아, 물 소중한지 모르네. 봐, 물 부족 문제는 점점 계속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. 근데 지구의 반이 물 아님? 맞아. 지구엔 엄청난 양의 물이 존재해. 근데 이 중 97%는 우리가 사용할 수 없는 바닷물. 나머지 3%도 대부분 빙하나 만년설로 이루어져 있어.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물은 단 0.01%. 그래서 생각한 거지. 바닷물을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기로. 그게 가능해? 가능. 정수기처럼 거대한 필터에 바닷물을 넣고 압력을 가해. 필터를 통과하면 염분 제거. 얼마나 제거됨? 50%? 더. 70%? 더. 90%? 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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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려 99.89%. 와, 99.89%? 응, 이제 마실 수 있음. 하루에 정수하는 바닷물이 510만 톤, 1700만 명이 무려 매일 깨끗한 물을 쓸 수 있어. 바다가 거대한 물탱크가 되는 거야. 가뭄으로 마른 땅은 다시 비옥한 토지로, 오염된 물로 고통받던 사람들에게 깨끗한 물로 완전히 새로운 삶. 어쩌면 앞으로 물 걱정 없는 세상이 가능할지도. 참, 그래도 양치할 땐 물컵 써라. 아, 쏘리.